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안 맞는 분이거든요. 안 맞는 분인데 지금 어떻게든 그분하고는 이제 이별을 하셨고 지금 만나는 친구 정말 안 맞죠. 그거를 나한테 확인하려고 오신 게 그걸 나무라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엄마도 느끼고 있잖아요. 안 맞는 거 알잖아요. 네, 그그래서 뭐내 입으로 재차 확인을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맞는데 이렇게 저도 안 맞는데 그냥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예요. 응?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누가 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볼 때는 야무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내는 정말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궁합이라는 것도 잘 맞은 인연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안 맞아요. 근데 또 자격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존심이라고 할까? 정말 두 사람 다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힌단 말입니다. 근데 또 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또 뭐랄까?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의 궁합은 안 맞지만, 남자 대 여자 쪽으로는 궁합은 또 정말 잘 맞아요. 그거는 부인 못할 거예요. 내가 그거를 뭐본 거는 아니니까 뭔 짓을 하는 거를. 근데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봐요. 느끼잖아요. 그 친구도 느낄 겁니다. 남자친구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다 보면 눕고 싶고, 눕다 보면 자고 싶은 거예요. 뭘 하는지 쿨하게 내버려 둬야지. 관심 없어. 그래, 걔는 걔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항상 선을 그어. 근데, 때가 되면은, 점심 되면, 점심은 뭘 먹었을까? 응? 누구랑 뭐 먹었을까? 근데 또그 사람도 이제 사회를 50이 넘는 친구니까 사회생활을 할거 있을 것이고, 또 알고 싶고, 그리고 또 느낌에선 자꾸 이상한 느낌도 들어. 또그 친구도 본인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사회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놀팔자가 아니에요. 기우생 같으면 평생, 동지딸생이면, 평생이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좀 삼재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도, 그러니까 둘이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연락이 안 됐어, 뭐 했어, 이런 것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또 싸워놓고 보내 안 보내 해놓고 또 찾아. 또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놔주겠어요? 그렇게 좋은데? 그걸 뭘 물어봐요, 나한테. 응? 뭐, 결혼 난 장가도 한번 못 가봤는데, 지금 갔다 오고. 아니, 그래서 정말 이게 궁금했고요. 정말 안 맞는 사람. 근데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이 가고 매력을 느끼고 또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되게 강할 겁니다. 근데 두 분한테 조언이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을 네. 드린다면은 가지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지금 52년 살아온 삶을 갖다가 존중해 주시고 또 우리 엄마가 56년 살아오신, 지금 55년 살아온 인생을 서로들 존중해 주고 하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집은 뭐 예를 들어서 101호야. 103호의 살을 망정. 한 집에서 솥단지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롱런하시고 그러면은 인연 가지시고 인연 돼서 오래 가십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부부로서 가정을 한 가정을 꾸린다면은 그게 두 사람한테 큰 해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거리 있게, 그러니까 나하고 있을 땐내 사람, 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남의 거.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사람한테 서로한테 욕심을 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한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한테 믿음이 없거든요. 왜? 엄마도 이뻐요. 이쁜 얼굴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사회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면 세상에는 뭐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신경 안 쓰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해도 영업적인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엄마도.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고 좋아하면서도 깊이 신뢰를 하거나 믿음이 있다거나 그게 좀 부족한 겁니다, 서로 간에.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건데, 딱 그냥 끝내자 이것도요, 끝내지지도 않습니다. 끝내자 얘기하면 뭐해? 이틀 동안 전화만 안 하면 두근 반, 세근 반 계속 전화기를 열었다 닫았다 카톡을 보내볼까 문자를 해볼까 혼자 지랄하고 계시잖아.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딱 어느 정도 선을 그으시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이러고 이러고 그냥 102호, 103호 사실 한 말이에요.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게 문제입니다. 또요. 그리고 97년 2월 7일 소띠잖아. 얘도 지금 뭐야? 아이예요? 예, 우리 딸인데 2월 7일 양력? 예, 양력 2월 7일. 문서가 들었네요. 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 언제 있어요? 컬링 국가대표 지금 선수. 그런 거 자세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시험이 언제 있어요? 내년 3월. 내년 3월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자기도 반무당이라고. 그 말씀 들었잖아요. 네. 기원 좀 드리고 살아요. 아무리 이별을 하건 사별을 하건 한 집안에 시집가셔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 집안 귀신 되는 건 알잖아요. 아이 위해서 아이한테는 금년 27부터 37까지 쓸 큰 10년의 운이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그 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문서를 제대로, 그러니까 문서를 하는 거는 뭐 국가대표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만 돼도 그것도 문서예요. 집을 사나 차 사나 이것만 문서가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이거를 갖다 너는 대표하는 거니까 문서가 들어오니까 아이 위해서 좀 그 운도 좀 받아주시고요. 좋은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쪽으로도 문서가 하나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집 살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은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분양 이제 2025년도인가 입주 예정이라고 그래서. 사위 놈은 몇 살? 사위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보냈어? 아깝잖아. 아니, 본인이 그냥 빨리 갔어요. 그 가는 거는 걔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러겠지만 거의 피난처 역할이 더 많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이. 그래서 저도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말려도 봤는데 그냥 오히려 내가 놓는 게 훨씬 편해서 지금은. 사위놈이 몇 살? 사위가 우리 딸보다 7살 정도 많은 친구인 친구. 띠는 알아요? 말띠예요? 3월 23일생 박요섭이라고. 아 이름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꾸. 나 아이도 모르면서 무슨 사위놈이라고 꼴랑 하나 있기를. 그래서 그냥 또. 근데 조금 사회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가정적으로는요. 좀 우리 엄마가 기운 좀 드리고 정성 좀 드리고 살아야 될 게 엄마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게 많아 보입니다. 아이가 너무. 엄마처럼 살아간다는 건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거겠죠. 상처도 좀 많을 거고 아픔도 많을 거고. 근데 결혼이 너무 아까워요. 좀 사회생활을 더 했으면 더 빛이 날 건데 많이 아깝습니다. 결혼이라는 그 존재가 그런 측면이 가려져서 좀 많이. 근데 아무튼 내년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중학생인데 봐도 될까요? 물어봐. 몇 살, 몇 학년이에요? 2008년 1월 20일. 그것도 1월 20일 양력이겠죠? 예예. 중1이네요. 중3. 중3인가요? 네. 공부를 곧잘 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 안 할 때 폭풍 사춘기 겪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아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빠 쪽에 가 있습니까? 네. 잘 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하고는 엄마가 열 달 배 아파서 낳았지만 엄마하고는 정말 안 맞거든요. 근데 또 아빠하고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기도 같은 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가 갖고 나온 게 조실 부모 팔자를 갖고 나왔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낳고 부부의 금슬이 완전 거의 깨졌을 겁니다. 낳기 전에도 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서 부부가 더 멀어진 격이니까 걔는 할머니 손에서 커야 돼요. 아빠보다도. 그러니까 조부모들 손에서 커야지 부모들한테 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폭풍사춘기인지 학교생활 잘해요? 왜 관제 같은 일진이에요? 왜 좀 관제 같은 게 아니요. 보이죠? 그런 거 아니고. 어디 살아요, 아들은? 지금 이제 의정부에 살다가 저기 양산으로 이사 갔는데. 경남 양산? 아따 반대로 멀리도 갔다. 네. 그래도 그런지 아이가 지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좀 되는데 너무 멀리도 있고 또 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뭐 그러면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요? 아빠랑 할머니.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그러니까 얘기하더니 아빠 손도 아니고 조부모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손에 커야 되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랑 지금 있는데 사춘기라 그런지 할머니한테 좀 반항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애질 할 때야 지금 새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예. 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아들 때문에 참 눈물을 좀 많이 흘려요. 어디서 정말 절간이 됐건 저희 같은 집이 됐건 초코 튀기지 말고 아이는 빌어줘야 돼요 정말로. 아이가 갖고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지금에 껐으니까 얘기인데 딸이 엄마 같이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딸이 엄마 같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좀 걱정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걔 때문에도 저도 되게 많이 울고 많이 뜯어 말렸어요. 결혼할 때도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죽자 사자 그렇게 뭐 하겠다고 하고 뭐 저도 엄마이긴 한데 너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엄마랑 이제 뭐 응? 누구요? 어? 누나요. 우리 누나? 아, 네 누나? 왜 들어오라고 그러지?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거든요. 밭 심은 데 밭 나는 거고. 팔자 센 남자가, 팔자 센 여자가 두 분이 만났어요. 가정을 이루고 낳은 아이들, 딸이나 아들이나 너무 팔자 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도 집안 내력이 풍파들이 되게 많은 집안 사람들이 만나서 엄마한테 그 내가 개인적으로 공들이고 산 게 뭐 있어요 하나나. 이제까지 엄마도 힘들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힘들게 살아온 건 분명 마찬가지로 애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힘들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근데 아이들만큼은 엄마 아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네. 더 잘 살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정말로 우리 엄마가 잘 살아오지고 열심히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오신 거 아는데 엄마한테 잘못을 하나 여쭙는다면요. 왜 조상이 없다 신이 없다 왜 그걸 존중 안 하냐는 겁니다. 엄마도 쉬운 말로 반무당인데 우리는 내과란 말이에요. 느끼는 건 귀신같이 느끼고 정말 꿈 같은 거 꾸면 귀신같이 맞을 겁니다. 그게 신점이고 영점인 거예요. 그럼 집안 내력이 그만큼 세다는 건데 이제는 50이 넘었어요. 이제 애들은 이제 20대고 10대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빌어주고 사세요. 만약에 제가 왜 있다고 뭐 이렇게 제가 욕은 못합니다만 엄마한테 못하신 걸 하나 딱 씹는다면 딱 그거예요. 근데도 조금 이렇게 떡 냄새가 나고 하는 거 보면 한때는 그래도 우리네 같은 데서 뭐 정성을 들였는지 어땠는지 공치를 끊기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이 개인적으로 일이 되게 좋을 겁니다. 하시는 일이 닭띠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내년부터는 모든 게 좀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까 그 친구에 관한 거는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사세요. 그래야 롱런하시고 그리고 보세요 이제까지 그래도 2년 뭐 애들 아빠부터 해가지고 짧지만 않은 2년들이 있었지만 정말 잘 맞을 겁니다. 귀신같이 챙겨주고 싶고 그쪽도 만나면 또 잘할 거고 근데 두 분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잊지 말고요. 그리고 아이들만큼은 많이 빌어주고 사십시오. 딸은 사실은 정말 되게 아깝습니다. 결혼하면 안 돼요 실은. 실은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정도 혼자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명성을 얻어야 되는 아이가 그 부하고 명성을 남자로 바꿔버린 형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태평하게 아이의 고집을 누를 수 없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도 않는 좋은 표현은 뒀는데 엄마도 그거 불안한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엄마도 딸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면 아이 위해서 엄마가 뭔가 기도를 해주고 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아들도 마찬가지로 사연이 돼서 뭐 이렇게 나와서 멀리 이제 경상도 저 아래까지 가서 살고는 있지만 아이가 적응 못하고 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한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생으로
어떻게 보면 사춘기도 그런 사춘기 공부에 지금 전념해야 되는 아이인데 어떤 사유가 돼서 그 타 지역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적응을 못 하고 또 조부모 손에서 크다 보니까 또 아이는 어떻게 보면 더 착한 아이긴 하지만 버릇이 없어지는 형국이고 엄마가 지금 빌고 살아야 될 이유는요 12가지도 넘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엄마의 삶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딸도 아들도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더 잘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정성 드리고 사세요. 알았죠? 바보야. 네. 그리고 하시는 일정으로는 영업적인데 내년부터는 좀 많이 좋습니다. 지금 2, 3년 정도 금전적이나 모든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내년부터는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내년이 좋고 내후년은 더 좋고 그렇습니다. 파이팅. 계속 말년은 좀 제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좀 더 살아보시고 뭐 아시겠지만 공평하고 공평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우생이세요. 지금 54년을 55년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세월이 가도 후복이 좋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이 60부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엄마를 위한 말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동지딸생이에요. 누구한테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있고 신이 있다는 것, 또 할머니 근력이 있다는 것, 친정에 도신 할머니 같아요. 귀신같이 돈 필요하면 꼭 그 할머니가 딱 그만큼 열어주는 할머니가 쫓아다녀요. 그래서 정성 드리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좋겠다. 아니 젊은 남친이 있어서. 아니 어쩌자는 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마음도 누구한테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도 꽃인 거고 자기도 여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무도 내가 강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 힘들게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남자가 이거 못 보다가 어느 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 인연이 아니면 차라리 그 친구는 그냥 인연 저는 인연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두 분은 갖고 있는 첩보 두 분이 갖고 있는 게 다들 혼자라는 겁니다. 혼자를 이걸 갖고 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혼자니까 친구, 벗, 애인 하란 말이에요. 서방만 하고 부인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는 가는데 꼭 왜 그런가 싶죠. 네. 이거는 구출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부터 구출해서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나부터 구출했겠죠. 그죠? 난 내 구슬 1년에 두 번 정도는 무조건 해요. 근데 내가 구슬 해가지고 둘이서 합의 좀 붙여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왜? 본이 하나니까. 본이 하나고. 깨집니다. 붙으면. 그러니까 거리를 두면은 롱런을 하고 계속 인연이 됩니다. 근데 가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갖지 마요. 그냥 나 만났을 땐 내 거. 나하고 떨어져 있을 땐 아니 딴 년 거. 아이 속 편하게 그렇게 살아요. 아무튼 일적으로는 많이 좋으시니까 힘내시고요. 네. 아이들은 정말 많이 필요 주십시오. 네, 그냥 그렇게 주셔가지고 정말 답답했는데 뭐 반부당이라 해도 느낌만 있는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뭐 배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50주를 넘어서 반 살았잖아요. 정신은 뭐예요, 저? 신씨요. 신씨. 평산신씨일 거 아니에요. 네. 친정 어머님 또 성씨가 뭐예요? 엄마 이씨. 그래서 이제 애들 성씨는 뭐예요? 권. 안동권 씨고. 그러니까 평산신씨면은 정말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살아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저는 남의 도움 일 아니 거의 안 받아요. 저는 식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모든 거 해결하고 사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때로는 막 정말 이렇게 막 시원하게 이렇게 상담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정말 오늘 그냥 그 용군한테 고마워야 돼요. 저기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건 저 용군이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잊지 마요. 정말 강하신 분이거든요. 신 선생님이 강하니까 내가 어디 아픈 걸 얘기를 못해요. 막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요 조금만 내리면은요 내 삶이 많이 편해집니다. 그 조금 강한 것도요 조금은 그러니까 친구 만났을 때는 조금 그 강함을 좀 내리시면은. 정말 여자가 되시는 거고요. 물론 여자지만 이왕이면 센 여자보다는 부드러운 여자가 좋습니다. 그건 아마 세상 모든 남자들이 원하는 여성과 아닐 거예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조금만 내리세요.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 애들도 있고 서방도 있었고 애인도 있고 좋잖아. 파이팅. 일적으로 내년부터 좀 많이 풀립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